오늘 제5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교재 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30쪽입니다. 오늘 제5강 시간입니다. 30쪽에 보시면 과세기간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과세기간. 말 그대로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요. 과세기간입니다. 세법 규정에 의해서 세금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기간입니다. 네. 세법 규정에 의해서 그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데 그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거기 나왔죠. 세법에 따라 조세의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기간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세 기간은 세금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세의 과세 기간은 어떻게 될까? 소득세의 과세 기간은 보통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여러분 교재 박스에 나왔죠? 12월 31일. 그런데 누군가가 사업하다가 1월 사망을 했어요. 사망했을 때는 1월 1일부터 사망시까지가 되겠어요. 사망하는 경우. 누군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하다 죽어도 세금 나오는 거지요. 사망할 때까지 벌어들인 소득세는 내야 된다. 또 누군가가 사업하다가 해외로 해외이주법에 의해서 출국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출국시. 출국하게 되면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그러면 법인세의 과세기간은 어떻게 될까? 법인세. 이 법인은 법인마다 다르죠.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언제 사업을 개시했느냐?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사업년도 종료일까지입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4월 1일 날 사업을 개시했다면 다음 연도 3월 30일까지가 되겠죠. 그런데 4월 달에 개업을 했던 5월 달에 개업했던 당해 연도에는 그냥 끝나고 이제 과세 기간을 변경하는 겁니다. 해마다 법인들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법인하게 되면 주식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를 말하는데 대부분 주식회사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주식회사가 한 70만 개 정도가 됩니다. 70만 개 정도가 되는데 모든 법인들이 대부분 역시 법인도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사업년도 종료일까지지만 대부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입니다. VAT라고 들어보셨죠? Value Added Tax, Value Added Tax라고 하는 부가가치세는 제1기와 제2기로 나누어집니다.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가 되겠죠? 전반기가 되겠고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1기와 2기로 나눠진다. 거기 책에 나왔죠? 1월 1일부터 6월 30일,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참고로 간이과세자라는 게 있어요. 1년 내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그런 그 간이과세자는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된다. 뭐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냥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망하는 경우는 사망일까지, 출국할 때는 출국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교재 3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법정 신고 기간이라는 게 나옵니다. 법으로 정한 법정 법으로 정한 신고 기간이다. 법으로 정한 신고 기간은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법정 신고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세법 규정에 의해서 과세표준 신고서라는 게 있어요.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한이다. 법정 신고 기간이라는 것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한입니다. 법정 신고 기한이라는 것은,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했다, 아파트를 샀다, 골프회원권을 샀다, 상가를 샀다, 토지를 샀다, 선박을 샀다, 항공기를 샀다, 그러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돼요. 그런데 취득세는 과세관청에서 무슨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행정관청에 가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조세다. 이따가 따로 배우는데 신고 납부하는 조세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신고하느냐? 취득일로부터. 그러면 취득일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 취득일은. 취득일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취득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득일은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사게 되면은 계약서를 작성할 거 아니겠습니까? 계약서, 계약일이 있고 계약하는 날이 있고 중도금 지급일이 있고 또 계약서상 잔금 지급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식이라고 해요. 그 취득일입니다. 나중에 배웁니다. 그래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취득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라. 만약에 상속세 같은 경우는, 상속세는 국세 아닙니까? 이 취득세는 지방세고요. 이 상속세는 국세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돌아가시는 날을 사망일을 우리는 법률용어로 상속개실이다 이런 말이죠. 상속개실. 사망일을 상속개실. 그 상속개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만약에 누군가가 상속개실이 뭐 12월 6일 날 사망했다. 오늘이 12월 6일인가요? 네. 그렇다면 이날이라면 상속개실이 속하는 그 달의 말일부터. 달의 말일이 언제입니까? 12월 말이 되겠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그럼 언제가 될까요? 12월 6일 날 오늘 사망했다면 상속개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12월 말이니까 그로부터 6개월이니까 6월 말까지가 되겠네요. 6월 말까지. 그죠? 6월 말까지 역시 취득세도 신고 납부하고 상속세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일 때는, 이 상속도 하나의 취득이거든요. 나중에 배웁니다. 무상승계 취득인데 상속개실로부터, 상속개실인데 상속개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법정 신고 기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법정 신고 기한이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으로 정하는 기한이 법정 신고 기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록면허세가 나왔죠. 이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냐? 뭐 며칠 이런 게 없고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나중에 무슨 민법 시간에 용익물권 배울 겁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등기했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내야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며칠이 아니라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가 되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재산세가 있어요.
지금 시험범위 들어가는 게 다 했네. 취득세 있고 등록면허세 있고 재산세가 있어요. 그런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납세의무자가 행정관청에 스스로 신고하고 세금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산세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고지서가 나와가지고 내는 겁니다. 고지서가 나오는 거예요. 고지서가 나오는데 토지는 언제까지 내는 거냐?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뭡니까? 납부 기간입니다, 이게. 재산세는 토지는 거기 책에 보세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건축물분 재산세입니다. 이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7월 달에는 건물분 재산세가 나오고 9월 달에는 토지분 재산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파트 갖고 있다, 주택을 가지고 있다.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가 두 번 나와요.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0일 나오고 또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가 두 번 나옵니다.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인데 단 재산세 세액이 20만 원 미만입니다. 거기 책이 나왔어요. 20만 원 미만이 아니라 이하. 여러분 이하하고 미만은 달라요. 이하라는 건 포함입니다. 이하. 그러니까 20만 원까지 재산세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하 포함입니다. 이하라는 건 포함이에요. 미만하면 틀립니다. 이하.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라는 건 포함입니다. 20만 원까지는 한 번에 냅니다.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가 만약에 20만 원까지 나왔다. 19만 원 나왔다. 그러면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일시에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4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7월 달에 20만 원, 9월 달에 20만 원. 1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각각 50만 원씩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보시면 네 번째 종합부동산세가 나왔죠. 종합부동산세는 이달에 냅니다. 이달에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납부기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 소득세. 소득세는 이제 보통 종합소득세를 말하는 건데요. 소득세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201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 동안 여러분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인데 여러분들이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 동안 벌어드는 소득이 있다면 다음 연도 언제입니까? 2020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건 세무서죠. 국세기 때문에 주소지 세무서. 소득세는 주소지 세무서입니다. 주소지 세무서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법정 신고 기한일이다. 또는 법정, 그런데 취득세는 신고 기한이라는 말을 쓰고요. 신고 기한. 그리고 과세관청에서 고지서를 받아서 내는 것은 납부 기간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걸 좀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신고 기간이 되겠죠. 신고 기간. 그리고 취득세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니까 신고 기간이 되겠고, 등록면허세도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니까 신고 기간이 되겠지요. 그러나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관청에서 고지서를 나와서 내는 거니까 납부 기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 자, 다시 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신고 기간이 되겠고, 과세관청에서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내는 것은 납부 기한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신고기한이 되겠고, 재산세는 납부기한이 되겠고, 소득세는요, 신고기간이 되겠고, 종합부동산세는요, 납부기간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나머지 중요한 거 없고요. 넘기면 이제 7번 조세의 징수 방법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죠. 조세의 징수 방법. 세금을 어떻게 징수하느냐? 징수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고하고 납부한다.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한다. 두 번째, 그래서 신고 납부를 다른 말로 뭐 신고 납세 이런 말 쓰고요. 두 번째는 보통 징수입니다. 부가 과세. 세 번째는 오른쪽 보시면 뭐 특별 징수. 또 국세는 원천 징수 이런 말 쓰는데. 자, 먼저 신고 납부입니다. 신고 납부하는 것은 납세 의무자가 세무사가 되었던 행정관청이 시군구가 됐던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계산해서 행정기관에다가 스스로 직접 가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바로 신고 납부가 되겠습니다. 국세는 신고 납세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는 여기 지금 이 신고 납부, 보통 징수, 특별 징수 이런 것들은 다 지방세 용어입니다. 국세 용어는 신고 납세, 또 부가 과세, 국세입니다. 원천 징수 역시 국세. 그러니까 가로 안에 있는 용어는 국세의 용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1번 신고 납부라고 하는 건 뭐냐?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서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것이다. 그러면 취득세 같은 것은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다? 다시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부동산을 샀다,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취득세를 60일 이내에 세금 내야 돼요. 스스로. 만약에 안 내면 어떻게 될까? 60일이 지났다? 그러면 뭐가 붙느냐?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 가산세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가 부동산을 사가지고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2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의무 불이행 가산세입니다. 의무를 불이행했다. 20%. 어디 20%냐? 산출세액의 20%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1억에 샀습니다. 1억. 곱하기 아파트를 1억에 샀는 1억에 샀어요. 그런데 6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1000분의 10입니다. 1%, 1%. 그러면 여러분, 1억에 1%면 얼마가 될까요? 100만 원이네, 취득세가. 그렇죠? 취득세가 100만 원. 그런데 뭐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죠. 뭐 취득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도 내고 지방교육세도 내는데, 우선 순수한 취득세만 가지고 계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다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몇 프로? 20% 붙습니다. 그럼 얼마? 100만 원에 20%면 얼마예요? 20만 원이 더 붙는 거예요. 그러니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세 의무자가
행정관청에 가서 스스로 신고하고 세금 내라. 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붙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러면 좋아요. 지방세는 신고 납부라는 말을 쓰고 국세는 신고 납세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교재 보시면 국세는 뭐가 있나요? 소득세 신고 납부입니다. 그리고 법인세도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도 신고 납부입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선택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래는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와요. 보통 11월 말에 오거든요. 납기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니까 보통 11월 한 25일에서 말일 사이 고지서가 나오는데 그렇게 징수하는 것은 부가가세라고 합니다. 즉 고지서가 와가지고 내는 건데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선택사항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세금 낼 수도 있고 과세관청에서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할 수도 있다. 이게 시험에 나왔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신고 납세하는 제도이다. 그럼 틀려요. 종합부동산세는 부가과세하는 제도이다. 틀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가과세와 신고 납세 두 가지가 다 적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 보시니까 종합부동산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택이라고 그랬잖아요. 납세의무자가 선택할 수 있다. 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요 부가과세입니다. 원래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가과세야. 그러나 외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세는 그냥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 정도 말하면 되겠고 지방세는 신고 납부하는 게 어떤 거냐? 취득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라.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라. 그런데 여러분 거기 신고 납부에 뭐가 있나요? 또 지방교육세 나와 있죠? 이거는 부가세입니다. 부가세. 취득세 낼 때 추가로 또 붙는다는 겁니다. 취득세 낼 때 거기 책에는 안 나왔는데 농어촌 특별세도 붙잖아요. 농어촌 특별세도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사게 되면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농어촌 특별세도 붙고 지방교육세도 붙습니다. 그러면 취득세가 원칙은 신고 납부니까 너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도 같이 신고 납부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본래의 세금 독립세가 신고 납부면 부가세도 신고 납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지방세 신고 납부는 취득세 등록 면허세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방교육세도 있고 또 지방소득세도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보통징수 나왔죠. 보통징수 지방세는 보통징수라고 하고 국세는 부가가세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 과세관청인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들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 과세권자가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세무공무원이 세액을 산출하여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들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들에게 고지서를 발부하는 거야. 언제까지 세금 내라. 우편으로 오는 것이지요. 우편으로 와서 납부하는 것이 보통징수고 국세는 부가가세라고 하는데 그러면 국세는 어떤 것이 있는가? 지방세는 어떤 것이 있는가? 국세 보세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부가가세입니다. 고지서가 온다는 것이죠. 부가가세. 또 상속세 증여세도 과세관청이 부과하는 겁니다. 부가과세. 그리고 대표적인 게 뭐냐? 지방세 중에는 재산세입니다. 이것도 시험 나왔죠? 지방세 중에
재산세가 보통 징수가 되겠고, 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뭐 이거 거의 안 나오는데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런데 재산세 나올 때 말이죠, 지방교육세가 또 붙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자, 재산세 나올 때 지방교육세가 또 붙어요. 이 지방교육세는 역시 부가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취득세 낼 때도 지방교육세가 붙고, 등록면허세 낼 때도 지방교육세가 붙고, 재산세 낼 때도 지방교육세가 붙어요. 그러면 지방교육세는 추가로 붙는 부가세인데 뭐냐, 두 가지 사지요. 지방교육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도 되지만 보통 징수하는 세금도 돼요. 그러니까 독립된 조세가 취득세가 신고 납부하면 지방교육세도 신고 납부한다. 재산세가 보통 징수하면 나 지방교육세도 보통 징수한다. 그러니까 부가세는 독립세를 따라가는 겁니다. 독립세가 신고 납부하면 지방교육세도 신고 납부하고, 독립세인 재산세가 보통 징수하면 지방교육세도 보통 징수한다. 그러니까 부가세는 독립된 조세를 따라다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신고 납부에도 붙고 보통 징수에도 붙는다. 그럼 만약에 이런 문제, 지방세 중에서 좀 어렵습니다, 신고 납부와 보통 징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세금은 어떤 것일까? 정답은 지방교육세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죠. 원래 기초시간에는 이런 거 하는 게 아닌데 그래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 특별징수인데 지방세는 특별징수라고 하고요, 국세는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징수 의무자지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월급 받게 되면은 회사가, 나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고 회사는 월급을 지급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갑종근로소득세를 띄어서, 소득세니까 갑종근로 근로소득세를 띄어서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회사가 징수 의무자지요. 그걸 원천 징수 의무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뭡니까, 근로소득세죠. 근로소득세, 소득세는 국세니까 이거는 원천 징수하고, 소득세를 낼 때는 또 뭐가 붙느냐, 지방소득세가 또 붙어요. 이런 것들은 특별징수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징수 의무자가 국세는 원천징수라는 말을 쓰고 지방세는 특별징수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실까요? 조세 징수에 있어서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시키고 징수한 세금을 징수자가 납부,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에서는 뭐라고 한다? 원천징수라고 하고,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라고 하는데, 국세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은 근로소득세가 되겠고, 지방세는 지방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한번 출제 문제인데요, 지방세로서 보통징수만으로 부가징수하는 것, 그러니까 지방세이면서 보통징수라는 것은 행정관청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번, 지방교육세는 뭡니까? 지방세죠.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이면서 추가로 붙는 부가세입니다. 이면서 신고 납부와 보통 징수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취득세 신고 납부면 지방교육세도 신고 납부, 재산세가 보통 징수면 지방교육세도 보통 징수가 되겠고, 두 번째,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입니다. 그렇죠? 양도소득세는 국세이면서 신고납부입니다. 모든 소득세는 신고납부입니다. 나중에 배우는데요.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느냐? 여기 책에는 안 나왔는데 뒷편에 나오는데 양도소득세는 양도인이 속하는 다르마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양도인이 속하는 다르마를부터 책에다 써보세요. 양도인이 속하는 다르마를부터 2개월 이내. 그러면 여러분, 오늘 팔았다. 양도라는 것은 매도인 입장에서, 양도자 입장에서는 돈 받은 날입니다. 오늘 잔금 받았다. 양도일이 속하는 다르 말일부터니까 12월 말부터 2개월 이내니까 2월 말까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12월 달에 대금을 받고 판 사람은 2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는 국세로서 신고납부가 되겠고요. 세 번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면서 원칙은 부가가세입니다. 원칙은 부가가세. 고지서가 나와요. 그러나 선택이라고 그랬죠? 외외적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험에 나왔어요.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부가가세지만 외외적으로도 신고 납세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로서 신고 납부가 되겠죠. 법정신고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하기 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산세 나왔죠. 재산세는 지방세이면서 고지서가 나오니까 보통징수가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기면 가산세가 나오는데요. 가산세가 나오고 또 뭐 가산금, 중과산금, 또 기타 용어 면세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계속 5강 시간에 해드릴 텐데, 신고납부하는 거 여기 보세요. 신고납부하는 세금이 있고 보통, 그러니까 조세를 징수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신고납부하는 것, 보통징수하는 것, 특별징수가 있는데, 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가 법에서 정하는 대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 같은 거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라. 그런데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즉 의무불이행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가산세라는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데, 과세관 납세의무자가 그 법으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법에서 정하는 대로 신고하고 세금 내야 되는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할 때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붙는 세금이 가산세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가산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고지서가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1년에 두 번 낸다고 그랬잖아요.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 2분의 1 내고,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 2분의 1 내는데,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2분의 1을 7월 30일까지 내야 되는데, 하루만 지나도 안 냈다. 그때야 가산금입니다. 아하. 신고납부하는 세금에는 뭐가 붙고 가산세가 붙고, 보통징수하는 데는 뭐가 붙는다? 가산금이 붙는다. 가산세와 가산금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신고납부하는 조세에는 뭐가 붙고 가산세가 붙고, 과세관청에서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보통징수하는 세금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붙는 것이 가산금이 되겠는데요. 그 가산세와 가산금은 34쪽에 있는데요. 이거는 제 5강 시간, 자, 6강 시간인가요? 다음 시간, 6강 시간에서 여러분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6강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